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있죠.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 자연히 중국과 부산으로 가는 수출입 화물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어서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있을 거란 우려입니다. 이런 상황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산에 와서 직접 챙겼는데요. 근데 그 일정이 불과 35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임선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부산항과 중국으로 간 선박은 941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11.2% 줄었습니다. 수출입 화물의 양도 7.8% 감소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신종 코로나의 확산으로 중국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있기 때문에 사태 장기화 시 자연히 중국과 부산으로 가는 수출입 화물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화되면 문제가 이제 화물선 남성이나 부족 때문에 인력 부족. 중국 노선을 운영 중인 선사는 물론 수출입 연관 산업과 관련 노동자 등 부산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있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중국 수출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듣고 물류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어느 한 군데만 잘해갖고서는 지금 현재 우리 어려움이 해결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마다의 그 내용들을 이제 풀어가고 해야 될 것 같아서 특히 오늘 우리 부산항을 이렇게 찾게 됐습니다. 성 장관은 건의사항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부터 남구 신선대 부두를 둘러본 뒤 기념사진을 찍고 일정을 마무리하기까지 걸린 시간. 불과 35분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